소니 알파7R 마크2는 새로운 초점 모드 AFA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 AF 모드인 AFA는 단일 촬영인 AFS와 연속 촬영인 AFC를 결합된 모드로서 피사체의 움직임에 따라 AFS와 AFC를 자동으로 전환해주는 그런 촬영 모드가 초점 모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는데요. 프레임 내에서 AF 싱글 사용을 기본적으로 했지만 피사체가 움직인다면 AFM 모드에서는 자동으로 AFC 모드로 변환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7R 마크2의 탁월한 동체 투영 능력을 일반적인 촬영 모드인 AFA를 통해서 이용을 간편하게 싱글 촬영과 연속 모드를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45%의 와이드 커버리지를 갖춘 알파7R 마크2이기 때문에 동체 추적 영역 자체가 상당히 편합니다만 주변으로 이렇게 이어졌을 때의 추적 능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커버리지가 넓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 편의성은 상당히 높은 기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반 촬영에서 갑자기 피사체가 이동을 하게 됐을 때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